제가 지금까지 유튜브에 올렸었던 방 중에서 가격대별로 과연 가장 가성비 좋았던 방은 무엇일까를 한번 뽑아 보겠습니다. 재미로 뽑는 거고, 아씨 나보다 저한테 혹시 계약하신 분 중에서 아씨 나 왜 이렇게 비싼 집일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정말 1년에 지금 한번 나왔던 그런 집들 중에서도 상위급 중에서도 상위급, 이제 제가 아는 집 중에서, 그리고 가격은 원래 가격보다도 한 그 집 3만원 깎아줬다 5만원 깎아줬다 하면 그 최하 가격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반지하 S급 나왔습니다. 뭐 A급은 충분히 넘을 것 같고, 1.5룸이고요 화장실 크기는 무난하고 화장실 창문은 좀 없는 게 좀 아쉽긴 하네요. 근데 가스레인지랑 세탁기 있고, 여기는 보일러실 같아요. 보일러실? 보일러실 여기 또 공간이 또 있고, 가격이 545만원입니다. 545만원이고, 방도 있습니다. 방. 냉장고가 조금 작은 게, 조금 이렇게 하지만 딱 카메라 딱 거치하려고 딱 이 사이즈를 냉장고를 산 것 같습니다. 여기 요 벽에서 여기 창문까지가 3m10이고요 에어컨 있는 데서 여기까지가 3m20이에요 그러니까 방만 봐도 일반 원룸 크기죠. 근데 보통 반지하가 이 정도가 싸야 535 이 정도 선인데, 여기 주방 공간 또 따로 있습니다. 방보다는 물론 작아요. 방보다는 물론 작지만 방의 한 절반 정도 되는 주방이 있는데 545, 신발장도 크게 있고요. 네, 여기는 신대방역하고 구디역 이제 사이인데 반지하예요. 깔끔하고 넓은 반지하입니다. 가격은 지상층이면 천에 60도 받을 것 같아요. 지상층에 이 정도 크기면 천에 60도 받을 것 같은데, 반지하 천에 45입니다. 관리비 6만원 따로 있고요. 이렇게가 3m50이 나오고요. 여기서 저희가 4m80이 나옵니다. 아주 크죠. 지상층이면 이런 거는 천에 60, 60은 거뜬히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반지하라서 천에 50으로도 할라 하겠지만 천에 45에 관리비 6만원으로 맞춰놨습니다. 현재 청소 수건이 걸려있네요. 옵션은 다 있습니다. 화장실은 일반 원룸 크기 화장실에 창문이 있고, 여기는 신대방역하고 구디역 사이에 있는 1년 된 신축급 원룸의 반지층입니다. 가격부터 얘기하면 2천에 30, 천에 40, 관리비는 따로 있고요. 그래서 반지층에 천에 40이면 너무 비싼데 생각을 했는데 그 정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방이 아주 깔끔하고 빌트인 잘 되어 있고 크기도 넓네요. 지상층에 이 정도였으면 못 받아도 천에 50입니다. 진짜 방이 되게 깔끔하고, 그 치수를 좀 재볼게요. 둘, 옷장 세 개. 요거는 지금 반만 연 거라서 아주 큽니다. 깔끔하고. 전자레인지가 옵션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전자레인지가 안 보이네요. 전자레인지는 아마 옵션일 거예요. 여기 벽걸이 에어컨에서부터 요 벽까지가 3m80입니다. 그러면은 3m만 돼도 원룸에서 큰 편인데 3m80이면 많이 큰 거죠. 그리고 요 벽에서 이 옷장까지가 2m30이에요. 2m30이니까 요 옷장이 한 50cm, 60cm 될 거란 말이니까 2m 한 80 정도 벽까지는. 근데 한쪽 벽에 전체가 빌트인이 되어 있으니까 방은 아주 크고, 반지하지만 2000에 30, 1000에 40으로 괜찮습니다. 요 정도면 아주 괜찮아요. 1000에 40이면 아주 좋아요. 엘리베이터가 없는 5층이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손님들이 같이 걸어 올라오면서는 실망하다가 방 보면 좋아할 것 같아요. 일단 요 벽에서 4m가 나오면 큰 거거든요. 4m, 3m. 10호처럼 챙겨준다고 해야 돼. 화장실 창문 있고, 방 4m에 3m면 아주 크고,
분리형 원룸인데 주방 공간도 그렇게 작지 않고 풀옵션이고 딱 하나 엘리베이터 없는 거. 하지만 가격으로 그거 단점 충분히 커버할 것 같아요. 일단은 2층을 가봅시다 이제. 아이고 화단까지. 딱 여기서 뭐 치킨 하나 먹으면 되겠네. 우리 치킨 아니고 고기 구워 먹고 삼겹살. 오늘 옥탑방인데 아주 좋습니다. 아, 위치는 구로디 역시 집은 신대방역하고 구로디 둘 다 사입니다. 지금 옥탑방이고요. 천장 보면 조금 꺾여 있긴 하죠. 천장 꺾여 있긴 하지만 가격부터 말씀드리면 1,040입니다. 1,040이고 방 사이즈만 해도 1,040 정도면 괜찮은데 여기 또 주방 공간이 또 요만큼 또 있습니다. 주방 공간이 또 요만큼 약간 좀 1.5룸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주방이 작지만 그래도 이건 만약에 분리 안 돼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은 아주 많이 넓습니다. 요 맛에 또 옥탑 사는 건데 신축급 건물이고요. 화장실에 창문 있고 여기 또 문을 또 열면은 신발장이 따로 있고요. 여기 잠깐 불이 안 들어. 여기 불. 옷장도 따로 있고 또 밖에 나가는 문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저기다가 옷 저기 넣어도 될 것 같고 아니면은 여기다가 충분히 침대랑 수납장 충분히 들어갈 사이즈거든요. 여기 에어컨 있는 데서부터 요 벽까지가 3m20이 조금 넘어요. 3m20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 요 벽에서 저 싱크대까지가 4m40 나옵니다. 4m40. 요 방만 한번 재볼까요? 방만? 방만에서 2m70 가까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 분리된 공간 여기까지 하면 4m40이 나오고요. 여기 제가 작년에 본 것 같은데 1년밖에 안 살고 나간 거죠? 제가 작년쯤에 네, 네. 네, 본 것 같아서 1년 1개월 1년 하고 재계약해서 저기 뭐야 집행 때문에 내려왔어요. 그럼 사장님 여기가 500에 뭐 50에 관리비 포함이면 500에 뭐 45에 5만원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예예 예. 그리고 저기 가스 불도 저기 가스 불도고 주차 있으면 주차 4만원 주차 4만원 따로 하고 옥탑이고 방이 많이 크네. 뭐가 돼야 돼요? 3m70에? 아니요, 요즘에 월세 손님 없어서 너무 높으면 잘 안 나가더라고요. 근데 3m70에 3m80. 저희가 오늘 그 요쪽에 있는 그 임대인 분들한테 문자 싹 한번 돌렸어요. 원래 이제 저장은 돼 있었는데 자주는 안 하는데 불을 안 켰구나. 네. 오늘 본 집 중에서 제일 낫네요. 찍으시려면 오늘. 여기 파라솔 있는. 이야, 제가, 신림동은 많이 해서 봉천동도 문의가 많이 와가지고요. 봉천동은 항상 다른 부동산을 가보게끔 했는데, 봉천동을 이제 직접 방을 화면상에 보이는 데서 끝나야 1,040 정도인데, 지금 여기 보면 여기 최소한 2평, 3평은 더 있거든요. 여기는 이제 조그만 주방이고 이거는 금방 나갈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는 사당역에서는 좀 멀고요. 한 1.8km인가 떴던 것 같고 낙성대역에서는 1km가 안 됐어요. 한 7m가 나옵니다. 7m 이 벽에서 저 벽까지 7m가 나옵니다. 어마어마하네요. 옥탑이고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옥탑이라 좀 더 싼 거는 그런 건 있지만 이 벽에서 여기까지 2m30이고 요렇게가 7m고 지금 창문이 하나 두 개 이쪽으로도 하나 더 세 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옷장 이렇게 식탁까지 있네요. 이 식탁은 빼줄지 여기는 신림역에서 한 800m 정도 거리 여기도 오래된 집 연식 있는 다가구 분리형 원룸하고 1.5룸 사이? 1.5룸 정도로 해도 공간이 나오네. 일단 요런 방이 정말 희귀합니다. 연식은 오래되고 오래된 집이라서 방은 넓어요. 방은 넓은데 요 정도 연식 있는 집들이 투룸이 대부분이에요. 투룸이 대부분이고 이런 원룸 자체가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있어도 옵션이 없는데
여기는 옵션까지 넣어줬습니다. 가격은 1000에 45에 관리비 없는데 잘하면 500에 45까지도 될 것 같아요. 여기가 방이고 여기가 주방입니다. 방 크기를 재보면 확실히 요즘 집들보다는 큽니다. 3m 20하고 3m 70, 3m 20, 3m 70이고 옵션 다 새로 여기 에어컨, 가스레인지, 냉장고, 전자레인지까지. 세탁기는 여기 화장실 안에 여기 있습니다. 세탁기, 보일러실과 함께. 그래서 이런 집들이 정말 희귀합니다. 가격은 싸고 방은 넓고. 근데 이제 새 집에서 이 정도 크기면 확실하게 가격이 비싸고요. 오래된 집에서 어쩌다가 한 번씩 보이는 거라서 만약에 내가 연식이 좀 있어도 넓이가 중요하다 하신 분에게 아주 강추합니다. 재생목록 누르시면 1000개 정도의 방 영상이 있습니다. 가격대별로 정리해놨으니까 시세에는 많은 도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